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얼마 전에 동백꽃 키우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동백 꽃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떨어진다는 댓글이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대처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좀 동백 꽃이 질 때라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음에 또 키우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이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백이에요. 지금 제 동백은 이미 다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선 동백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동백나무가 서식하는 곳이 주로 어디일까요? 네, 바로 섬이나 해안가 주변일 거예요. 여수라든지 제주, 부산 등이요. 물론 그곳이 따뜻한 지역인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습도가 높은 지역인 걸알수 있습니다. 동백은 습도가 꽤 높은 것을 좋아해요. 특히 꽃이 필 때는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대부분이 아파트죠. 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 엄청 건조해요. 아파트 안의 습도는 한 20%도 안 될걸요?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식물이 살기에는 좀 척박한 환경이에요. 특히 동백에게는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생기자마자 피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보통 동백이 좋아하는 습도는 50에서 70% 정도라고 해요. 꽤 높죠? 물론 뭐 습도를 높이려고 가습기를 틀어줄 수도 있겠지만 맨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럴 때는 이 식물처럼 이렇게 봉지를 씌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칼라데아 제브리나인데요. 칼라데아가 보통 습도에 엄청 예민한 아이들이 많아요. 전에 칼라데아도 습도 때문에 하늘나라로 많이 갔죠. 그런데 이렇게 봉지를 씌워 놓으니까 죽지 않고 잘 살더라고요. 얘도 한 1년 동안 이러고 있네요.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마다 벗겨서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강하네요, 아직. 이렇게 봉지를 다시 씌워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꽃봉오리 생길 때 봉지를 씌워두시면 되는데요. 봉지는 좀큰 것으로 준비해주세요. 저는 집에 좀 작은 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왕이면 좀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나무에 안 닿게 그런 봉지가 더 좋겠죠? 그리고 투명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잎과 봉지가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봉지 안에 맺힌 물방울과 잎이 닿아서 오래되면 좀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지는 좀 크고 좀 각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게 좋아요.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화분 전체를 다 덮지 마세요. 여기 나뭇가지만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이제 묶어주세요. 뭐 빵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가위집을 넣는 거예요.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위에. 저는 약간 구멍이 지금 봉지에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 안에 식물이 이제 호흡작용만으로 습도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좀더 건조하다고 느끼시면 안에 분무기죠. 분무기 같은 걸로 봉지 안에다가 한번 이렇게 뿌려주세요. 물방울이 살살 맺힐 수 있게 뿌려주시고 다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지에서 꽃봉오리가 좀 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봉지를 걷어내주시고 주변에 좀 가습해주시면 돼요. 뭐 사실 계속 봉지를 씌워놓고 가습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꽃을 구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봉지는 벗겨내셔야 되겠죠? 또이 상태로 계속 놓으면 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겨서 꽃하고 닿으면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썩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결론은 동백은 촉촉한 해안가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습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고층일 경우 더더욱 건조하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백을 키우실 예정이거나 또 꽃이 떨어졌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습을 시켜주셔서 다음에는 동백꽃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화분에 동백을 키울 때 꽃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